네, 호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과장 김기송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학과는 2013년도에 신설된 학과로서 호주대학교 내에서도 가장 젊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 내에 지금 위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각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학과는 중요한 게 건강을 다루는 그런 전공입니다. 자기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공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항상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또 즐겁고 신나게 대학 생활을 꿈꾼다면 저는 반드시 호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물리치료학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또 스포츠 물리치료, 또 심장 호흡계 물리치료, 또 여성 물리치료 이렇게 다섯 개 분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선진 복지 국가일수록 우리 물리치료계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러한 세부 전공별로 각 분야가 깊이 있게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영수는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반해서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면서 이런 물리치료 진단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론 등 이런 과목들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학과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환자에 대해 기능평가와 치료 방법을 더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물리치료학과 재미있고 매력있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나 수업에 대해서 느낀 점은 흥미를 가지는 것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학기가 한 학기 마무리돼가면서 성취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뤄내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진짜 재미있으셔서 수업도 재미있게 이끌어주시고 학술제랑 체육대회랑 봉사활동 같은 학생활동도 되게 다양하고 일단은 저희 교수님들이 아버지 같은 분들이세요. 지금 4학년 선배님들이 실습을 나가 계시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힘들다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하다 보면은 잠도 못 주무시고 항상 저희 걱정해 주시고 저희는 또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그런 좀 가족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호주대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공부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정에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할 거예요.